비주얼로 기선제압. 근데 그건 그렇고 밥집에 밥 안 드는 사장님 저 우리가 나니까. 예. 밥 사이즈가 없죠. 이 하나만 해도 그 양이 충분하니까요. 밥 때문에 포만감이 만두의 맛을 지워지게 만들거든요. 감히 만두 따위가 식탁에 곧 공깃밥의 맛을 저해한다는 믿을 수 없는 증언. 가게를 꽉 채운 손님들에게 그 진실 어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만두에 대한 거야 이 집 사정인 거고 더 맛있게 먹는 언니 오빠의 아들 만두만 먹어서는 어디 호환 뱃속 빵빵하게 부풀겠노 싶은 찰나 신명나게 한 끼 뚝딱은 물론이요 밥 없이도 술술 넘어가는 매력에 엄지손가락이 자동 발사된다 전해라. 담백하고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야채들이 어울려서 조화가 돼서 맛 최고. 만두 속이 꽉 차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 극찬하시는 만두 속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며 전격 해부 들어가 본 결과 밀도 최상 촘촘히 들어찬 그대 이름은 만두소야. 소가 밥처럼. 제가 타지에서 왔는데 네. 아, 만두 크기 자체가 다르네요. 피도 굉장히 얇죠. 먹기 되게 편한 크기라고 생각하는데 맛있는 맛을 여러 번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애기 얼굴만이나 하네. 에이, 얼굴만한 만두는 과장이지요. 가 아니네. 주먹만한 만두는 식상하죠. 대세는 아기 얼굴만한 만두. 자, 문제의 주인공 신상조사 들어가니 그 길이 우선 12cm. 주방에선 신개념 함박스테이크도 대형 주먹밥도 아닌 만두가 그 존재감 여실히 드러내고 계시다. 이 만두가 크기 큰 이유는 하나의 식사 대용이기 때문인데요. 만두가 큰 이유를 식사 대용이란 말로 집약하는 소쿠란 사장님. 만두만 크면 쓰나 각종 버섯에 고기까지 전골의 완전체를 몸소 증명하는 것이 기본 자세 되겠고 한국인은 밥심이란 절대 불변 명제를 뒤집을 존재 자체로 센세이션. 만두가 2인 기준 무려 4개나 배당된다는 사실. 이 정도야 한다면 웬만한 대식가가 찾아와도 다 먹기 힘들 현내들을 만한 양이라 볼 수 있단다. 엄마, 이번 서울에서도 부럽다. 맛있겠어. 이 맛이지. 얇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좀 그 부드럽고 해. 겉은 이제 조금 부드러워서 그냥 입에서 사르르 녹는 느낌? 네, 그런 느낌. 우리 피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